네가 왜 다른 애들 다 술 마시는데도 너는 술 안 마셔야 되는지 아니?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의미 부여로 말하면은 너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이야. 네가 막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네 존재가 다른 거야.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야. 넌 왜 막 내킨다고 막 아무 여자나 그렇게 사귀고 막 성적인 관계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아니? 알아 알아. 엄마도 알아. 온 세상 애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건 난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너에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 너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바깥이 아무리 뜨거워도 혹은 바깥이 아무리 냉랭하게 추워도 너는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쾌적한 20도 이걸 만들어낼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의미를 가르쳐, 의미를. 자꾸 의미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미치겠다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 대가 지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셀프 컨트롤, 이 절제라는 걸 배우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대를 위하여 요셉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요셉을 위기에 대해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첫 번째 관문이 그 여자의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거. 이게 첫 번째 관문이, 첫 번째 관문.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의미도 없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엄마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오늘 대가 지불하는 이 젊은 시절에 이 참았던 이 한 가지가 40대가 될 때, 50대가 됐을 때 이것이 만배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는 의미 부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아지만 다니엘이요, 다니엘. 그 어린 나이에 비참한 인생, 포로로 끌려가고 이건 뭐 인생 끝난 것 같지만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인생이 빛날 수 있었던 건 첫 관문에서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다니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비록 내 꼴은 집안도 가난하고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거 뭐 다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다니엘처럼 그런 상황에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아무리 그게 왕이 먹는 산의 진미랄지라도 진수성찬이랄지라도 내 기준 없이는 함부로 음식 하나도 나는 함부로 먹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정하고의 의미 부여가 우리 젊은이들을 너무나 아름다운 30대, 40대, 50대, 60대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 절제하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응원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절제가 필요하도록 의미 부여를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삼손과 같은 출애굽 3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대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 과정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세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출애굽 1세대, 2세대가 해야 될 책임이 뭐예요? 그런 걸 맛보지 못한 3세대에게 그 기쁨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맛을 못 봤으니까요.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 삼손 보고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머리도 깎지 마라 뭐도 먹지 마라 포도주 먹지 마라 그거 가르치는 게 50%면 이 출생의 비밀,
네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니? 네가 여기서 호흡하는 그 자체가 그게 축복 덩어리야, 축복. 이게 기적이야, 기적. 그리고 또 자기가 그 타락한 세상에서 온 사람들 바람피고 막 뭐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막 애 막 60명씩 낳고 그럴 때 자기는 애도 없는데 마누라 한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온 동네 사람들 이제 꽁생은 마누라 저거 저 등신 같은 놈 저거 저 지금 애도 없는데 그 마누라 하나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욕을 할 때 마누라가 그걸 어떤 힘으로 버틸 수 있었는지 그것들은 몰라. 영적인 기쁨. 마누라 열 때리고 있는 남자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저것들은 몰라. 이걸 삼손에게 전해줬어야죠. 이걸 그 기쁨을 전해주지 못했으니까 삼손이 기쁨이란 건 오직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거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던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출애굽 3세대 삼손 같은 출애굽 3세대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신앙적인 의미 부여를 도와줘야 되고요. 둘째로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되고요. 셋째로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도록 도와야 되는데